아이고, 이 물기도 안 닦고 사도는 이번에 이 우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이구, 우리 고기를 넣죠? 넣죠요? 어이구 나,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 바로가 잘 깼다. 너가 할매 살리다. 아이고 막 우리 바로가 깨서 내가 이제 이만합니다. 양을하면 내가 더 잘할 끼인데. 이 머리카락도 안 빼고 요다. 뭐 내일 되면 또 사돈 뭐 또 뭐 씻고 닦고 할 끼인데 뭐 그 정도면 뭐 양호하지 얼마나. 아 이 방에서 이게. 아 100점 만점에 80점은 된다 마. 아이고. 안 그래서. 또 해놔도 또 해빵인가 봐. 저런 때문에 내가 안 해준다. 바로 토했다. 바로. 청소 성향 안 맞는 두 안싸돈. 잘 마무리할 수 있으려나? 그 시각. 이 상황을 모르는 선영 씨는 방송 준비에 한창인데요. 애 모세 기관 지염 걸렸는데 바이러스. 아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안 나오면 폐렴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병균이 여기서 옮은 거야. 폐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내가 분명히 청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100% 우리 어머니는 청소를 하고 우리 엄마는 바로라고 놀고 있지 않을까. 아이고 청소하지 말라는 며느리랑 한 약속은 싹 잊으셨나 봐. 사돈. 예. 이제 뭐 그 정도면 안 됐나? 일 나왔어? 예. 어,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바로 하면 콧구멍이 팍 넓히붓기다. 아유, 그래도. 그제? 청소 잘 하셨습니다. 저 청소 깨끗하게 잘 해놨죠? 예, 예 수고했습니다. 아, 원래 청소는 또 내 혼자는 못해요. 아기를 봐줘야만 또 일이 할 수 있고, 뭐, 고맙죠. 사돈이 이래 또 아기도 봐주시고, 또 청소도 또 그대로 주시고 이러니까 항상. 시작은 선영 씨 엄마가, 마무리는 시어머니가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이제 올 여기는 다 일 끝났습니다. 아, 그래도 잘했다, 인기요. 네, 잘했어요. 욕 보시서, 그러고. 네, 네. 생일 청소도 안 하시다가 또 올, 또 우리 바로 자는 바람에 또 화장실 청소 고정 또 다 하셨으니까. 우리 바로 아빠가 우리 바로를 위해서 할머니가 그거라도 해야 그 면목 있을 거 아이가. 그래, 이제 나중에는 바로 저 위에 엄마의 방도 한번 치워주고 저거 또 하자고? 아이 그럼 하는 김에 좀 해봐야지 뭐. 어제 막 사돈 막 저 뭐 씻고 말고 해 샀대. 아유 해도 그거는 내가 대충 해놔기고 아들 방 저거 하러 갔으면 나 좀 오거든. 아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아, 잘 놀고 아, 하니까 아, 잘 때 내 해줄게 그럼 봐라. 네. 아, 안 자면 못 한대. 좀 내가 이거 이하 잠을 해줄게. 아이고 바로 바로야 자지 마라. 자지 마. 할미하고 놀자. 바로야 할미하고 놀자. 자지 마라 지금은. 할미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바로 네 보고 자지 말한다. 짜겠노. 자지 마라. 선영 씨 엄마가 손자를 보는 사이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청소에 나섰는데요. 아유 참 어깨 아픈데 자꾸 무거운 거 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되네요 걱정. 내가 할매 깔끔히 할매가 또 청소로 막 해사시네. 응? 할머니 오세요. 할머니 오세요. 막상 발을 안 거고 우리 사돈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내가 뭐 청소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을 안 거고 있으면 우리 내심도 우리 사돈을 눈치를 한번 쓱 봤죠. 혼자 방 청소를 마치고 이번엔 안방까지. 아이고 정말 정말 꼼꼼하시네요. 오 그래. 어이구나 띠띠빵빵 한번 할까? 우리 바로 띠띠빵빵 바가 우리 바기 그 자리 잡았어요. 바기는 지 자리 잘 잡았네. 띠띠 오 그래. 아이고 잘 내라요. 할머니는 우리 바로 할머니는 어디 계시지? 손자 본다는 핑계로 사돈에게 좀 미안하시죠? 나오시네요. 바로. 바로. 왜 그걸 자꾸 그래? 사돈. 예. 우리 선영이 오기 전에. 예.
한 가지 청소를 하나 더 해. 더 합시다. 더 하자고요. 더, 예. 사돈 다 몇 개 씹어서 또 예. 그니까 네, 내가 이제 많이 도와줄게. 아이고 올 사돈이 많이 하시는데 뭐. 저 안에 안 그래도 그거 한번 해야 좀, 되겠다 싶기는 했는데. 선영 엄마 사돈에게 미안한 건 알겠지만 아니 이걸 다 정리하신다고요? 어째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돈이 원래 저 청소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눈치를 보고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저 청소를 하자고 했지요. 한번 하려고 나도 생각은 했지만 나는 선뜻 아이 그 마음은 무도 그래 내지를 못했어요 나는. 안 보자 또 요 밑에 이 봐 밑에 먼저 갔잖아 그제 하고 잔마 조금 몇 개 좀 닦아 이래 해놔면 안 되겠나. 또 선영이 오면 또 지 비싼 또 뭐 와인잔 뭐 좀 청소 해주려고 하다 또 욕 듣는 거 아니야 뭘 이쪽 요 안에 그 요만 맞아내 사돈 요 바닥도 있어. 예예 조심조심 한다. 내가 또 깨끗이 보고 선영이 오면 또 내 일한다고 뭘 한대. 그러니까 어서 어서 합시다. 아 신경이 쉬죠. 올 아침에 선석거정하고 하지 마라 했는데 어머니가 이 정도로 또 일하시는 거 보면 막 뭐라 할까 싶어가고. 먹었잖아 이걸 닦아야 안 되겠나. 이게 뭐 세 개 뭐 오도로 댕기면서 먹었잖아 사과 없었더만 어지간히 이걸 다 쓰는지 안 쓰는지. 아이고 정말 많기도 많다. 이 많은 컵이랑 그릇들을 두 안싸돈들이 싹 꺼내놓은 거 알면 선영 씨 화 좀 나겠는데. 야, 그것보다 다시 넣는 게 일이겠네. 사돈요 마음에 드는 그릇 있습니까? 많지. 많아요. 아이고. 나는 막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어서 막 가, 선영이가 가가라고 하면 이것 들고 가거든. 그것들 가야 돼. 이것 들고 가가지고. 난 의외로 사돈 저 보리밥 비비 먹는 거 저걸 가가 할 줄 알았네. 보리밥 비비 먹는 거 뭐 플라스틱에도 써야겠다.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손님 오면은 요 딱딱 안주 요 마른 안주 요래 놓고 저래 놓고 요래 요래 놔가지고 요 딱 이래 뭐. 멋진 거 놔놓고. 제일 이래 놔놓고. 저 통인 하나 하고 뭐 이 통 이거 내 와인잔 들은 것도 봤거든. 아이고 나는 금난다. 서서방 이래 내는데 이걸 막 청금 등걸 거지 이기더라. 이건 멋이 뭐. 뭐 큰 건 안 주더라도 작은 거 이거 하나 하고 뭐. 이런 것도. 이거 하나 하고 막 들고 갔으면 좋겠대. 아 이런 거는 아이고 만지기 도는 것도 겁나고. 갖고 싶은 와인잔은 못 건드리고 애꿎은 포장지 뽁뽁이만 잡네요. 아구 아구 선영 씨 벌써 왔네. 왔다. 다녀왔습니다. 바로. 어머 아이고 저 왔다. 아이고야 저. 그렇게 청소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는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으시겠죠? 따란. 행여 가구를 밀어가며 대청소하지 않는다.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선서. 선서. 선서했습니다. 아, 선자 걸고. 알겠다. 어? 뭐? 스프라이즈. 오늘 대청소 한다고 이래 냈습니다. 오늘 대청소를 왜 갑자기? 아 오늘 막 이 할매 막 청소 사서 내가 오늘 막 끌리댕기 청소한다고 이거 다딱하다. 오늘 일하지 말라니까. 나 그래 앉아 있다 나. 아니 이거는. 걱정하는 마음 알죠. 그렇지만은 또 어른이 그냥 우리 사실은 둘이서 애만 보면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요. 남는 시간에 짜투리에 또 우리가 저거 일을 해주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 마음은 자식의 일을 덜어주려고 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미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사도 이제 이어입시다. 내가 예, 예. 아니 근데 이거를 갑자기 누가 이렇게 하자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이디어가 누가 아이디어인 건 모르겠다. 엄마가 잘했어? 괜히 무슨 뭐. 선영 씨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감당하기 힘들죠. 청소를 오늘 이렇게 해놨는데도요. 수고해도 소리를 안 하고 뭐 화가 좋게 났나. 아침에 갈 때 내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겠지. 그런데다가 시어머니 또 일 시인다 그렇게 봐. 진정 엄마 일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맞지. 일단은 노인네들이 일만 저질러놨다 이렇게 예. 이래 생각하지 뭐. 막 사람 한 사람 부르면 다 할 건데 하루 종일 사람 하루 부르면 뭐 공짜로 해주나 동일면 돼. 그러니까 부모 생각이 이제 그렇다 아닙니까. 그걸 생각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아이고 뭐 발악해도 또 안 와 또 뒤에 이제 후지 되면 엄마 그때 못 오라 그래도 인진 절사도 내일 되면 하나 빼면 오이고 우리 엄마가 여러 깨끗하게 행해놨지 좋지 뭐 이제 이 여러 볼 때마다 반가 웃을 기다 보이소 다 오고 가고 하더라 이거 만날 그 와인잔 나와 있는 거 안 봤습니까.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녁 식사 아직 안 했습니다. 아이고 깡깡깡깡 씹는다. 아이고 우리 이 그릇이 다 쓸 데가 있는 그릇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일단 한 잔 쨍. 자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나 오늘 우리 바로 받지 뭐. 언니 나는 언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을 가면 친구들이 며느리 집 가더만 며느리 집 밥이 좋은갑다 살이 보통하게 올라가지고 아이고 영수가 야야 네가 서울 가더만 인물이 난다 서울물이 좋은갑다 나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나 어머니 마음 너무 알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딴 거를 물질적인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바로 닿는 거 한 번 더 닦고 뭐 하나 더 하고 며느리 일하러 갔으니까 일하러 갔는데 괜히 앉아있으면 내가 노는 거 같으니까 꺼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바로를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내 인생에 제일 지금 고마운 사람. 그러니까 엄마도 어머니가 계속 자기가 해줘야 되는 몫을 애 봐주지 딸 살림 살아주지 딸은 일한다고 뛰어나가지 뭐 이런 거 다 하는 건가 미안해서 일을 도와주려고 일을 벌린 건 알겠는데 응? 이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해 집이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미안하고 속이 상하다니까. 빨리 이어볼 테니 저 빼면 못 빼오지. 어쨌든 새해는 사돈이나 내나 좀 우리 바로만 보고 건강을 좀 신경 쓰이시더 아, 그래입시다. 네, 아들 괜히 해준다고 우리가 해주고 하고 괜히 아들 더 신경 쓴다. 딸내미도 수고했습니다. 아 눈물 그래, 난다. 니도 오늘 수고했다. 그래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이게 와 또 그 한우 엄마이가 뭐 그래 잘못해서 그러나 고마워서 그러나 뭔지 알지. 미안하고 고맙고 힘들었던 게 그냥 탁 터졌네. 아우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싶기도 하고 또 사돈 베기도 미안기도 하고. 그래 일하고 왔네. 좀 쉬어야 되는데 좀 미안더라고요. 내가 괜히 나 편하게 일하려고 지금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일할 때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일은 일대로 못하고 애도 똑바로 못 보고. 아유. 와 못해.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이때 그정 잘하고 왔는데 할매들이 뭐 손자 보고 집에서 이래 보는데 뭐 뭐가 그래. 우리도 참 보는 게 낙인데 우리도 이래 하는 게 그래. 낙이다. 내가 그래. 미안해서 그러지. 뭐가 미안해.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다 우리. 우리 딸내미 화이팅!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가끔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지듯 매일 만나는 선영이네 사돈끼리 내일 또 만나면 숨길 수 없는 웃음과 눈물로 한층 더 정이 두터워지겠죠?